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은 4.15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추행 의혹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재판으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이 11일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며 사실상 당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은 없지만 국민적 눈높이와 기대라는 정무적 판단 아래 감정처벌을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통하고 서러워서 피를 토하고 부부짓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이렇게 잘려나간다. 처음엔 이명박 정권에 의해 그리고 이번에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해왔던 동료들의 손에 의해라면서 저를 잊지 말아달라. 저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서 그동안 자신이 당을 위해 헌신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무소속 출마 의지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 방법은 오늘 말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봉주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무소속 출마 의지를 밝히게 될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국민의 소리TV 전유진 기자였습니다.